안녕하세요. 찍패커입니다. 오늘은 경량 백패킹 배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스아모 기어 G420입니다. 고스아모 기어 배낭들은요, 마리포사, 쿠모, 고릴라처럼 예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G420만 빼고요. 그런데 G420만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는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G420라는 이름에는 나름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스아모 기어의 창립자인 글렌 벤 패스키는 아들의 보이스카웃 배낭을 직접 만들어주다가 이 고스아모 기어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든 배낭의 이름이 G1이었습니다. 그리고 G1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G2, G3, G4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버전인 G4 배낭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오늘날의 고스아모 기어가 있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G4 배낭을 만든 지 20주년을 기념해서 출시한 배낭이 바로 여기 보시는 G420입니다. 예, 어떠신가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G420이라는 좀 재미없는 이름이 나름 의미있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고스아모 기어 G420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량 백패킹 배낭이고요.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배낭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기 경량 백패킹 배낭들보다는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G420 배낭은 리뷰 안 하고 저 혼자만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 G420 배낭 스펙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420는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컬러는 그레이와 블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는 미디엄 사이즈 기준 702g 정도 되고요. 이 무게는 배낭 본체 613g과 등판 패드 무게인 83g을 합한 무게입니다. 참고로 스몰 사이즈는 667g이고요. 라지 사이즈는 737g입니다. 배낭의 용량은 총 42리터이고요. 본체 메인 수납부가 30리터, 전면에 캥거루 포켓과 양쪽 사이드에 메쉬 포켓을 합친 용량이 약 12리터 정도 됩니다. 최대 적재 중량은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약 13.6kg, 30파운드 정도 되고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최적 적재 중량은 약 11.3kg, 25파운드 되겠습니다. G420는 로빅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인 효성 TNC에서 이 로빅 나일론 원단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로빅은 이 원단의 제품명이고 이런 종류 나일론을 하이 테너시티 나일론이라고 일반 나일론보다 내구성과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튼튼하게 만든 나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420에는 70D와 100D 나일론 원단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같은 로빅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는 ULA 배낭들은 이보다 더 두꺼운 400D 로빅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ULA 배낭과 비교해보면 G420 배낭은 굉장히 두께가 훨씬 얇기 때문에 내구성은 조금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G420 배낭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굉장히 얇고 부들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마치 텐트의 플라이 원단과 같은 느낌입니다. 뭐 어차피 똑같은 나일론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차이점이라면 텐트는 양면 실리콘 코팅도 되어 있고 심실링도 되어 있어서 완벽한 방수가 되지만 G420에 사용된 로빅 나일론 원단은 한쪽 면만 코팅이 되어 있고 또 심실링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수는 되지 않고요. 뭐 약한 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발수 기능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420보다 더 고가의 HMG나 GPEX 같은 다이니마 소재의 배낭들은 어느 정도 방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스아모 기어의 마리포사나 고릴라 같은 배낭들은 이 헤드에 덮개가 있는 형태의 배낭인데요. G420는 덮개가 없는 롤탑 형식의 배낭입니다. 롤탑 형식의 배낭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용량에 맞게 좀 압축을 하거나 용량을 늘려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낭을 잠그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로 말아 올려서 잠글 수도 있고요. 양쪽 사이드의 압축 스트랩을 이용해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압축 스트랩은 양쪽 사이드와 상당 중앙 총 3개가 달려있는데 모두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G420에는 총 3개의 메쉬 포켓이 있는데요. 배낭 전면부에 커다란 캥거루 메쉬 포켓이 하나 있고요. 양 측면에 2개의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전면 상단부에는 간단한 소지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퍼 포켓이 하나 또 추가로 달려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커다란 캥거루 메쉬 포켓인데요. 마치 도라에몽의 요술 주머니처럼 온갖 물건들을 넣다 뺐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 측면에 있는 사이드 메쉬 포켓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비대칭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긴 쪽은 텐트를 수납할 수 있는 텐트 수납용이고 짧은 쪽은 물통을 넣을 수 있는 메쉬 포켓입니다. 물론 꼭 텐트랑 물통만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은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물통 포켓은 저처럼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팔만 뒤로 뻗으면 쉽게 물통을 넣고 뺏고 할 수 있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메쉬 포켓의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건데요. 제 배낭도 보시면 이렇게 메쉬 포켓이 찢어져서 그냥 두 군데 정도 테이프로 수선을 해놨습니다. 나뭇가지 같은데 걸리기만 해도 좀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지퍼 포켓에는 방수 지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방수 배낭이 아닌데 방수 지퍼가 달려 있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새 모델로 리뉴얼 되면서 일반 지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지퍼 포켓에는 간단한 소지품들을 보관하기 좋은데요. 저는 티슈나 휴대용 변기 같은 이 개인 위생용품들을 지퍼 포켓에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G420는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배낭입니다. 등판 포켓에 C패드라고 하는 발포 방석 매트 같은 것을 넣어서 프레임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쉴 때는 빼내서 방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패킹 무게가 가벼워서 아예 필요가 없을 때는 완전히 제거를 해서 무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지라이트 솔을 접으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보통 발포 매트는 부피가 커서 배낭 외부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등판에 지라이트 솔을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라이트 솔을 티슈용 매트와 등판 매트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세이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프레임이 없어 등판이 항상 밀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기성은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용 C패드도 따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뭐 그것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워낙 어차피 등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등판에 통기가 잘 되는 배낭을 매더라도 어차피 등땀으로 다 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다만 땀도 땀이지만은 그래도 역시 등판에 항상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덥긴 한 것 같아요. G420는 어깨끈과 힙벨트 패드가 굉장히 두껍고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 경량 배낭이기 때문에 어깨끈과 배낭 본체를 연결하는 로드 리프터와 또 힙벨트와 배낭을 연결하는 스테빌라이저 스트랩이 없기 때문에 적정 중량을 지키지 않으면 몸에 굉장히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드리프트와 스테빌라이저 스트랩이 없어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괜찮고 편했습니다. 양쪽 어깨끈에는 플라스틱 고리가 각각 한 개씩 달려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포켓 같은 거를 이제 부착할 수 있는 웨빙 스트랩도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모기어 전용 포켓이 아닌 뭐 기성 제품들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스 기어 물병 포켓을 달아놓긴 했는데 그 부착 포인트가 조금 틀려서 조금 제대로 부착은 안 되고 좀 불안정하게 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고리에는 이렇게 땀수건을 달았는데 이런 작은 소품들을 달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힙벨트 포켓은 크기도 묵묵하고 뭐 행동식이라든지 뭐 장갑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배낭은 초기에 출시된 버전이라서 한쪽에는 지퍼 포켓이 있는데 한쪽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메쉬 포켓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요즘 나오는 신형 버전에는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양쪽 다 지퍼 포켓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G420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충동 구매였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예뻐서 좀 혹하게 됐고요. G4의 20주년 기념 모델이라는 그런 스토리에 조금 마음을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배낭이라는 점도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내가 구매해도 되는 거야? 하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대답은요. G420의 디자인이나 헤리티지가 정말 마음에 들고
남들이 많이 들지 않는 조금 틀린 가방을 메고 싶다 하시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배낭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배낭들과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을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착용감이 편합니다. 물론 적정 중량을 지켰을 때 얘기고요. 프레임이 없는 배낭인데 착용감이 편하다니 프레임리스 배낭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요. 이게 시제 착용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몸에 착 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실제로 착용해본 느낌은 아무튼 편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힙벨트가 두툼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패킹을 너무 꾹꾹 눌러서 담으면은 등판이 배불뚝기처럼 튀어나와서 불편하기 때문에 좀 패킹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메쉬 포켓 용량이 넉넉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편하게 수납하고 꺼내 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하지만 메쉬 포켓이 내구성이 약해서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거는 좀 단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적재 중량에 비해서 배낭의 용량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정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케바케라서 뭐 사람마다 패킹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 경우에는 권장 적재 중량인 11kg 이하로 패킹을 하면 배낭 공간이 너무 많이 남고 배낭 공간을 풀로 채우면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용량이 좀 더 작았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아마 좀 더 작은 용량의 배낭을 질러야 하지 않을까. 자, 오늘 G420 배낭 리뷰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찍패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